하나 문제죠? 보시면 자 56번 한번 보셔요. 자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그랬죠? 자 최근에 나온 문제죠.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금은 안 되죠? 매매 계약은 유상, 그다음에 쌍무, 낙성, 불요식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물 계약은 뭐가 요물 계약이다?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것을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매매 계약은 뭐다? 유상 쌍무죠? 유상 쌍무 계약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매수할 때 담보 책임을 지죠?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 또 있죠? 어디가 있죠? 무과실 책임이 두 가지가 있죠?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죠? 또 무과실 책임이 어디가 있죠?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이 누구를 선임한다? 복 대리인 선임하죠? 복 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를 선임할 경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고요. 우리나라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재책이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을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늘은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계약이면 쌍방이 뭘 한다? 균분한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담보권 말소에 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57번의 경우는요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인도. 우리 항상 과실은 누가 수취하느냐?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과실을 수취하냐? 매도인이. 그래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하고요. 대금이 완제됐다. 완제가 되면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하죠. 근데 완제되지 않았죠? 완제되지 않은 경우는 누가 또 과실을 수취한다?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을은 매수인은 갑이 을한테 인도하지 않았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과실을 누가 수취하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니까. 알겠죠?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을이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다라도 미리 만약에 을이여 인도받았죠?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란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죠?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과실 수취한다? 그것은 매도인이 과실 수취하죠. 매도인. 그런데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다. 잔금을 지체했다? 그럼 잔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갑은 잔금의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자기는 뭘 하니까? 과실을 수취하니까. 과실을 수취하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4번은요.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등기를 받다. 등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직 인도받지 못했죠. 인도받지 못하면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도인이다. 등기를 격려받아도 누가 수취한다? 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매도인. 그래서요 매매 대금을 완제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완제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다?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인도되지 않았다 누구다? 매도인이다 이 말이죠. 을이 과실을 대금을 완제했다. 완제? 그럼 누가 하다? 을에게 귀속하죠. 을에게 귀속하죠. 을에게. 인도되지 않았으면 매도인인데 대금을 완납했잖아요. 그러면 을에게다. 갑에게가 틀렸다. 알겠죠?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앞에가 엄청 까다로운데 뒤에 가서 정답이 너무나 간단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5번.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58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매매 비용이죠? 매매 비용은 원래 쌍방이 균분하죠?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 말이죠.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재산권이죠. 물권이죠. 물권으로서 재산권이죠. 그래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지상권은 우리가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요 대금을 지급받는 거죠.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은 물권, 채권, 알겠죠?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특허권 같은 것도 양도 양수하잖아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 보면요 저작권이잖아요. 책 쓰고 저작권.
그런데 그래서요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을 사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책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3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이 책을 내가 자기가 쓰겠다 이면 출판사에서 그러면 3년간, 5년간 저작권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을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 뭐가 된다? 매매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되게 되죠. 인도와 동시에 그럼 무슨 장소에서? 인도 장소.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돼 안 돼?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돼 안 돼? 있었던 장소 그러면 안 된다고.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편의점 봐. 편의점 물건 받으면서 당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물건 보관한 창고에 가서 잔금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고 따라가면 큰일 나. 알겠죠? 인도 장소에서.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누가 과실 수취한다? 매도인. 대금이 완자되지 않았다. 누가 과실 수취한다? 매도인. 그래서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만약에 여기서 인도되지는 않았지만 잔금은 완제됐다. 그러면 누가? 매수인.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5번은요. 당사자 사이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예약 완결권이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이 예약 완결권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을 때는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 말은 뭐가 없다?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10년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요. 매매에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